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그 승무원이라는 경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서 메이크업 했던 것과 승무원 때 했던 헤어스타일도 조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제가 평소에 즐겨하는 취미나 재밌는 것, 좋은 곳, 좀 활동적인 모습까지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신가요? 네. 먼지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라고 공유를 하고 가장 많이 공유하는 게 저희 멤버들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힘들어 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번 MC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네, 장희령 씨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 연관 검색으로 장희령 사복 네, 이런 게 뜰 정도로 좀 패션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혹시나 본인만의 비법이나 아니면 그 비법을 이번 팔로우미 시즌에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사복 패션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셔서 이번 팔로우미를 통해서 저의 편안한 데일리 룩들과 사복 패션 팁들을 많이 알려드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표예진 씨한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표예진 씨는 전직 승무원으로 네, 좀 알려져서 라이징 스타로 유명하신데요. 네, 혹시 많은 시청자님이 역시나 관련된 꿀팁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네, 도마닷컴 장희연 기자입니다. 저는 장희진 씨께 질문드릴게요. 아까 승희 씨가 막내로서 다섯 살 안에 호흡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메인 MC로서 좀 그 호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뭐 예능 코드나 이런 얘기하셨는데 각 그 멤버, 그 메인 MC로서 볼 때 각 멤버가 가지고 있는 역할, 강점이 있다면 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걱정이 된 게 제가 점점 이제 같이 하는 MC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가님들 이제 저랑 세 시즌 정도 이제 하다 보면 좀 친해지니까 저한테 조심히 와가지고 애들 군기를 너무 잡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저에게 저는 군기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너무나 설레